자, 오늘은 아침부터 칼국수랑 볼쌈 먹으러 왔거든요. 그 후암동에서 또 맛집이라고 유명하다네요. 맛있게 게스트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 볼빛나. 아 그냥 개명 할까? 편하게 빈. 빛 아니고 아, 그 빈. 골빛나로 골빛나 아, 골빛나로 개명할게요 그러면. 이민현 씨 이민현 왜 이렇게 부었지? 살이 찐 거예요. 아, 안 쪘어요. 아, 방콕 다녀와가지고 살이 좀 찌셨구나. 3kg나 쪘더라고요. 저 아직 비행 중이에요. 비행함에 붙는 거 아세요? 보쌈 이게 점심 미니 보쌈이라고? 세상에. 어머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진짜 어떡하죠? 맛만 볼게요. 네. 어머 양념 뒤집어져. 전 이정미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 여보 효도 줄게. 너무 맛있어. 칼국수 대령이요. 와 진짜 쩔어. 와 싱싱해. 어떡해 파전도 파전 너무 싱싱하다 세상에. 파전도 싱싱한 게 있어? 어 바짝 구웠다 너무 싱싱해. 어머 민지야 너 좋아하는 초장도 있어. 와 어머 여기 센스가 있네. 여기 센스가 있다. 뭔가 그래 난 오늘 이게 먹고 싶어.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아 우리가 진짜 자주 오는 집이야. 김치가 완전 있네. 진짜 맛집이지. 보통 칼국수랑 보쌈집에 제일 중요한 건 김치잖아. 그치 진짜 찐이야. 주민은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 소고기야 뭐야. 아니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요. 댓글도. 우리 정민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많이 폭식하기로 했거든요. 생일 축하해. 오늘 이미련의 데이. 너무 미련스러워. 진짜. 어머 칼국수 면 좀 봐. 일반 시중에 파는 칼국수 면이 아니야. 여기서 제면을 하나 보다 넓적하지. 일반 칼국수보다 나는 그리고 국물에다가 이렇게 먹는 것보다 찬바람에 식혀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깨끗한 그릇 중후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섭한 거야. 하얀 거에 고춧가루가 붙어있으면 좀 식욕이 떨어지지 않나요? 별 중후군 맛있어. 김치 너무 맵고 맛있다. 저는요 고춧가루 팍팍 묻힐 거예요. 저는 더러운 거 중후군이 저는 파전 중후군이 있거든요. 파전을 이렇게 고춧가루 많으면 다 섞여도 상관없어요. 파전 중후군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겸상하기 싫은 스타일이야. 오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어. 파전이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주 이렇게 보살이랑 미역 줄기랑 이렇게 주거든요. 나는 이 비빔밥에다가 항상 여기 오면 있으면 비빔밥을 시켜가지고 비빔밥을 시켜가지고 나는 진짜 이게 별미야. 이 비빔밥이 너무 좋아. 아 젓가락질 흉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올바르게 한번 해볼게요. 핑받지 마세요. 눈이 킹받아. 면발 어쩌면 이렇게 꼬들거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 한가롱 칼국수 최고. 좋아요 구독 누르셨어요? 다이어트 하는 순간 이 채널 못 잡는 거 아니야? 대학 때 그거 좋아했어. 다이어트 미친 소식 채널 해야지. 이 정도 있다 익혀지면 이제 끝장나. 제가 어릴 때도 양 엄청 많이 봤는데 양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얼굴 보여? 두루미도 하지. 자 주둥이들 언니 주둥이들 언니. 매운 게 너무 맛있다. 근데 석기는 매운 거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맛있네. 이정민이 안 먹는다. 아니야 먹고 있어. 너 이거 계약 위반이야. 아 더 달리라고 이게 뭐야. 먹고 있어요. 근데 먹은 걸 봐 거의 다 먹었어. 뭔 소리야 너 밀가루 안 먹었어. 너 다이어트 하니? 아니
다이어트 하면 안 돼. 다이어트 안 해. 그거 위반이야. 계약서 썼나요, 우리? 구두야, 구두. 전 종이 계약서 좋아해요? 야, 구두 계약 안 돼. 그래. 두미 말 진짜 잘하니까. 과일 맛 볼 곳이 있어. 그치? 잘 들려? 응. 돈 계약서 갖고 오세요. 그치? 확실하게 써야 하고 공증 받아야 지. 집 먹으면서 살도 안 찌면서 나밖에서 먹이라고 하고 있어. 어? 무조건 먹여 나만. 야 먹지 괜찮아. 방송 킬 때만 먹잖아. 내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관리지. 너만 밀어난 사람 사람 이름대로 간다고 하잖아. 인생이. 저기 봐봐. 일부러 그렇게 이웃었나 봐 나를. 당한 거야? 미련스럽긴 해. 나 당한 건가? 아니 너 미련스럽. 아니 나 당한 건가? 당하지 않았어. 아니야 당하지 않았어 친구야. 사람 이름대로 간다고 너 진짜 미련스럽게 먹긴 해. 야 돌리나. 나 골이 원래 볐잖아. 나 원래 골 볐어. 인생 낯설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아니,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어. 아니 이거 우리가 지금 각자 한 세 그릇씩은 먹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진짜 배 많이 고픈 두루미들은 여기 꼭 와봐요. 너무 맛있거든. 그리고 국수는 살쪄? 진짜. 진짜 미련스러워. 국수가 살이 왜 안 쪄? 찌긴 하지. 적당히 먹어야지. 근데 식사로 끝나면은 폭식 채널이 아니잖아. 아니 이거 같은데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 그래 그래 좋아. 뭔가 좀 아쉽네. 그럼 이거 나 그래. 베이컨 감자. 나 베이컨 감자자. 베이컨 감자자. 베이컨 감자자. 야 너 베이컨 감자자. 나 너무 싫어. 아니 치즈 추가할까? 치즈 추가해. 치즈 추가해. 아니 베이컨 감자면 당연히 치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매콤한 거 먹었으니까 치즈 추가하자. 저희 그 베이컨 감자전에 치즈 추가 하나 하고 막걸리 뭐 있어요? 막걸리 종류가 많아요. 그림이들 알겠지? 주문할 때 항상 친절해. 주전자 먹자. 주전자 그래 옛날 주전자. 바밤바 어때? 바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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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로. 바밤바 막걸리.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날이잖아. 생일이잖아. 우리 정리 생일이잖아. 생일주 한잔 해야지. 오 민자 잘한다. 정민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정민아. 너 한 잔만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 잘 먹었어. 아 진짜 아 무슨 어머니 이렇게 다 주세요. 진짜 사랑 넘쳐. 골빈나. 우리 개명한 우리 골빈나. 골이빈나. 그 빈 할 때 그 빈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빈 말고 빈 골이라고 골이 빛나는 게 아니고 골이 빈 거 골빈나 말하는 거 아니었어? 모술이 땡 얼굴에 부어 얼큰하겠다. 어머, 이거 진짜 음료수야. 너무 맛있어. 아니 그냥 밥 한 바를 녹여놨는데 너무 맛있어. 달달하다. 낮술로 딱 좋다. 원래 너무 세면은 낮술밖에 부담이잖아. 와 세상에 눈빛 진짜 미련해. 제 악기 들렸다. 식충이 악기야? 미쳐? 그냥 프렌치 후라이를 갈아가지고 튀긴 거야. 너무 맛있다. 뭘 살겠잖아. 내 거야. 맞지 식주이. 내 거야. 얘기하지 마. 혹시 댓글은 달았을라나? 옷이랑 잘 어울린다. 진짜 먹기 힘들다. 너무 맛있게 먹잖아. I love you. 그치. 건배. 감사해요. 아우. 너 적당히 먹어. 진짜 미루네. 내가 먹은 거 아닌 거 같아. 얘 눈 좀 보세요. 비었어 이제. 기분 좋잖아. 봐봐. 자기 전에 얼마나 고마워해 보일까. 그래서 그래서 찾아 해서. 어머 안 갔다. 효수 없을 때 눈빛이 인정해. 악기들 악기. 효수 악기. 오, 잘 먹었습니다, 대표님. 아니야. 됐어. 잘 먹었습니다. 아우, 배불러. 너무 배불러. 우리 수진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야, 그거 꺼져. 이거 막 꺼져. 나 들어왔어. 야, 너 이거 막 꺼져. 골빈나로 개명할게요. 오, 맛있겠다.
냄새부터 좋아. 어,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 어, 맛있겠다. 너무 신기한 미나리. 괜찮지 가격. 그램수도 괜찮아. 저렴하니까 많이 먹어. 하는 차들? 뭐라고? 아니야, 나 하면 안 좋아해. 아니, 여기는 냉동 삼겹살이 맛집이야. 이건 나눠만 먹자. 불고기도 2인분 시킨 거? 남자 성인 3명인데 불고기 2인분이 말이 돼? 아니, 맞잖아. 사람 3명인데 2개 시키고. 안 그러면 또 나중에 강요하잖아. 배불렀다고 얘기하라고. 먹을 건 다 정해져 있다니까. 먹고 싶은 거. 그래. 그래. 이것도 그냥 네가 해. 눈 좀 작겠다. 저희 김냉 삼겹살 3인분이랑요, 한우 차돌 2인분이랑요, 매운 된장찌개 하나 주시겠어요? 제로 콜라도 있으면 하나 주세요. 어? 아까 또 2인분만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콩이 크잖아 내가. 5인분? 콩이 크잖아. 오는 거 아니지? 눈 좀 작겠다. 오는 거 아니지? 돼지가 왜 저렇게 크냐고. 들려요. 어? 그냥 조금 적당히 먹지. 난 땅 파서 장사하나. 진짜 뭐 먹어? 아니 안 먹어. 뭐 먹어? 너 혼자 뭐 먹는데? 아니 옆집에 꽈배기 너무 맛있잖아. 아 얘랑 나랑은 식성이 비슷해. 나 안 좋아. 나 진짜 싫어해. 아. 여기만 봐도 맛집이야. 그리고 샤머니즈 되게 좋아할 거. 샤머니즈. 되게 노포 감성이 다봐 저기 다 스레드로 돼 있어. 다 먹으니까. 아 너무 꼬치다. 혹시나 오늘도 우리 민주는 고기를 이렇게 다정하게 구워줘. 아니야 나는 누가 구우면 속도가 더 내가 구우는 거야. 정말 다정킹. 반다정이야. 어우 야 김치 너무 맛있겠다. 너무 묵은지 아니야? 오 잘해. 시골에 왔잖아. 어우 맛있겠다. 어떻게 이 윤기 봐. 어머. 이거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형 얘기 들어. 원래 돼지고기 다음에 소고기야. 지글지글 뒤집어져. 어떻게 먹어. 잘해 너무 잘해. 대표님 어 인자 고마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맛있어. 삼양고추지. 왜 이제 줄 서는지 알겠다. 두루미들아 내가 쌈 진짜 맛있게 싸줄게. 도톰한 삼겹살을 넣고 쌈장 넣고 야채 약간 넣고 고추장아찌 미나리 넣고 너네 준다는 걸 깜빡했어. 더워? 왜 더워? 매일 젖은 것 같은데 냄새가? 향이 너무 좋아. 미나리 향이랑 매일 젖으면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찌개 이렇게 고기가 한 바가지 들어가 있어. 아니 여기 사장이 한번 뵙고 싶다. 너무 맛있다. 잘생기셨을 것 같지? 왜? 맛을 보니까 넌 어떨 것 같아? 순수해. 찐이야. 수수하셔. 수수해? 맛에 일가견 있네. 할머니 아니야. 어우 여기 묵은지 너무 맛있다. 미쳤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묵은지. 그러니까 국물만 하나 뽑아먹어야겠다. 국밥이랑 여기 오이 소박이 냉국수라 해서 같이 먹자. 이때 메인인 차돌박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끼울게. 아니야 차돌박이는 꾸윤기 없어. 그대로 넣어가지고 꾸윤기 없고 내가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게. 알았어요. 이게 오마카세 느낌이야. 와, 그 약간 차돌고 숙주볶음. 아니요 아니요 청양고추 아니요. 지금 앵그리 먹방 유튜버 같아. 짧은 한 입. 오 잘해. 많이요 많이. 저 후추 좋아해요. 이 게임 끝났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여기다가 해장
살짝만 둘러주세요. 미쳤어, 미쳤어. 차도 기름이 많이 안 나와, 생각보다. 분위기 뭘까? 초간장. 약간 초간장. 어, 아니어도 맛있어. 그래, 많이 넣어주세요. 이게 오마카세야. 우리 민주가 제일 먼저 챙겨준 소고기. 민주야. 너 기억나? 고기에 너무 맛있어. 아, 소고기 뒤에 너무 맛있어. 로봇까지. 너무 맛있어. 좋아요 구독 눌렀어? 저희 볶음밥 하나랑 냉국수 하나 더 주세요. 오이 소박이 냉국수. 고기만 끊어 먹어. 고기가 어딨어? 다 먹어놓고 무슨 갑자기 챙겨주는 척이야. 힘내 저기. 아니야 너 먹어. 고기 너 먹어. 나 먹어. 나 배불러 배불러. 오이 소박이 냉국수라고 해서 나는 오이가 조금 들어갔겠지 했는데 진짜 완전 그냥 오이 소박이로 만든 거네. 오이 소박이 이렇게 큰 걸 줘? 어머 열무까지. 어머 8월은 동동 떠 있는 거. 세상에. 입 짧은 한님 혼자 오셨어요? 네네 먹을 줄 알아요? 아니요 이모가 맛있게 해주세요. 일단 기다려보고 있어.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오늘 하루야. 어, 말투가 왜 갑자기 바뀌지? 방송이 약하거든요. 입 짧은 한님 기다려보세요. 어 후원 3,000원 들어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I love you. 맞아요, 맞아요. 후원 3,000원 들어왔어요. 3,000원치. 너가 그랬다. 정말 했잖아, 무슨 채널에서. 후원 1,000원 들어왔어요. 후원 1,000원이요? 시원타 왔어. 1,000원이요, 1,000원? 2,000원 쓰면 두 개 다 빼줄게. 와, 오징어에 진짜 맛있다. 진짜 아깝게 진짜 맛있어. 딱 떠. 아, 진짜 미쳐가지고. 너무 맛있다. 와, 노른자가 몇 개야? 두 개. 태양. 댓글도 한번 달아주세요. 먹어봐. 내가 깨끗한 그릇 주먹은 있잖아. 조금만 먹어볼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냥 형 좋아하는 열무국수 맛이라니까. 시원해. 왜? 뜨거워, 차가워, 뭐야? 이가 간짜여가지고. 아, 이시려.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입 대고 좀 마셔도 돼? 어. 얘는 꼭 시켜야 돼. 알겠지, 도루미들아. 어, 잘 먹었어. 아, 맛있게 먹었어, 민지. 너무 맛있게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 아니, 난 좀 힘들어. 셋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민이의 미련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어우 이 냄새. 양치 안 했어.